세 번째 농장인데 세 번째 출장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우유를 좀 샀어요. 이유가 좀 비싸요. 근데 산림농사는 기후이기 때문에 힘들어하고 사과농사는 1년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하고. 그러면은 우유? 여기는 충남 천안입니다. 먹어. 사교소들의 젖자란 소들 60주 정도 사육을 하고 있어요. 얘들 진짜 관심 보이네. 여기는 이제 갓 태어난 애들이나 어린애들 여기 와서 우유를 주는. 무늬가 다 다르네요? 다 달라요. 똑같은 애들 없어요. 특이한 점을 찝어서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얘는 디귿이. 디귿자. 요거 엄마 우유. 이거 엄마 우유예요. 한번 만져봐요. 예, 엄마 우유를 차가운 거 주면은 설사하기 때문에 따뜻하게 데워서 줘요. 냄새가 안 나는데? 손으로 이렇게 하면 뜨거운 거 안 뜨거운 거 보라고. 양손이 지고 두 마리씩 줄 거예요. 두 마리씩이요? 어우, 얘들 힘도 장난 아닌데요? 다치면. 어이, 뭐야? 얘는 또 언제 있었어, 이게? 얘들도 서야 돼서 맨 꼭대기는 제일 높은 애. 태어나면은 엄마 젖소하고는 분리시켜야 되는 거예요? 아니, 왜냐면 애들이 이제 딴 소가 와서 또 밟힐 수가 또 있어요. 이걸 이제 들어야 되는 거죠? 하나, 예, 먹게다 매요. 아이고, 잘 매네. 매고서 가요, 따라와요. 소 먹이통 앞에 똥 흘린 거 쭉 끌고 왔어. 아, 알겠어요. 오케이. 여기다 똥인데? 똥도 손으로 집을만 해요. 아, 근데 손으로 만져도 괜찮, 더럽지 않은데요? 네. 똥을 잘 만져야 부드러 산대요. 똥 어딨어? 사료를 부어줄 건데. 네. 사료는 여기 가운데 이렇게 찢어. 옆으로 띄어. 이렇게 쭉 잡아 떼면 이렇게. 예, 옆구리에 차. 부어, 이렇게. 아니, 난 안 찍어? 아, 그렇게. 적당히 부어야 너무 좁으면. 아우, 어설퍼. 얘들은 좀 큰 애들이에요? 새끼 날 딸 얼마 안 남을 애들. 아, 새끼. 네, 8, 9개월짜리. 이리 와. 아유, 그 많이 갖고 와. 허리 아프게. 난 지가 얼마 된 애들이에요? 얘는 두 달이 넘었어요. 여기 애들은? 네, 네. 아, 너무 예뻐요. 만져도 돼, 애들은. 안녕. 뭔 일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아이고. 아유, 미안해. 아유, 그래. 아, 이건 체험 삶의 현장인데. 야. 안 뽑아지죠? 이거 안 뽑아져요. 그게 뽑으면 안 돼. 순서가 있어, 순서가. 돌아가면서 조금 뽑아야 되는데 지금 가운데가 빠져가지고 고소하고 약간 시큼한 향이 나는 거 왜 그래요? 효소 처리 다 한 거야 이게. 아, 이게? 변은 농사 지은 거. 다른 농가들이 지은 거. 우리가 농사 지은 거. 변호사도 지으세요? 네, 조금 져요, 이 앞에. 이건 햇볕집이에요. 아, 햇볕, 올해 네. 수확한 볕집이에요? 네, 올해 수확한 볕집인데. 와, 진짜 무지막지하게 먹네, 애들. 애들 엄청 먹어, 엄청. 이 양을 얼마나 먹는 거? 하루에 다 먹어요? 하루 반나절. 국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사료가가 또 올랐죠. 그래서 힘든 거야 지금 우리가. 지금 제일 바쁘신 이유는 그 조사료. 그렇죠. 이제 풀 사료 때문에 연맥 심고 늦은 가을에 또 심고 수확하고 또 계속. 아니, 뭐 소 키우는데 거의 그냥 농사. 얘네들이 다 피인 거예요. 제주 피. 아, 얘네들. 예, 제주 피. 논에서 뽑는 그 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맞아요. 논에서 뽑는 그런 피를. 피인데 여기서 종자인데 중요한 거네요. 사료 종자예요. 이게 연맥. 이게 꽃도 피고 이제 이게 수확할 때가 돼서 이거를 다 똘똘 말아서 이제 저기 있는 소한테 갖다 줘야 되는 거죠? 네, 근데 비가 너무 많이 오는 바람에 들어오지를 못했어요. 여기가 여름에 수확하려고 준비한 것은 네.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한 달 내내 비가 왔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다 썩어서 이번 여름에? 네, 이번 여름에. 이게 하루에 두 개씩? 네, 그렇죠. 하루에 두 덩어리씩 700kg 정도 돼요. 60마리가 두 덩어리. 이걸 하니까 그나마 네. 사료에 대한 그렇죠. 사료비 부담감은 좀 덜 들고. 주변에서 목장을 운영하는 다른 멘토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생물을 이제 기르다 보니까요. 생체 리듬에 맞춰가지고 모든 걸 해줘야 돼요. 소들은 하루에 이제 두 번을 젖을 짜거든요. 그 시간을 맞춰가지고 1년 365일 쉬지 않고 그걸 해줘야 되는 거예요. 가장 어려운 부분은 그건 거죠. 쉬는 날이 없다는 거. 기계처럼 일을 해야 된다는 거. 보통 출근 시간이 저 같은 경우는 4시 정도에 출근을 해요. 4시. 예. 낙농의 구조가 수입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요. 땅이 넓지 못하다 보니까 조사료를 마음껏 재배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또 있는 땅들은 대부분이 논농사를 많이 짓기 때문에 수입 물량에 따라서 아니면 또 국제 곡물 시세에 따라서 많이 오가는데 건초 같은 거는 품귀 현상까지 제품을 마음대로 살 수도 없는 거고 풀사료 기준 가장 많이 쓰는 건초 중에 톨페스큐 그게 가장 기본적으로 좀 저렴하게 들어왔던 건데 320-330원 하던 부분이 지금 470원까지 올라가고 컨테이너 갖다 놨어요. 근데 농가들이 많이 와 한 차례 못 주는 거야. 나눠서 사료값이나 인건비나 건초비나 물류비나 모든 것들이 다 올라서 저희도 어쩔 수 없이 21원을 인상했다는 거 조금은 생각해 주셨으면. 최근 1년 동안 그만두신 농가도 한 네 농가 정도 되시거든요. 저는 귀농을 하고 싶은데 낙농은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낙농을 하신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기자님을 말릴 거예요. 초기 투자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요. 1톤을 짜는 데만 5억 원. 그리고 땅을 사셔야 되죠. 시설을 하셔야 되죠. 소를 사셔야 되죠. 지금 돈이 있으셔서 귀농하시는 건 아닐 거잖아요. 아니요. 돈이 생기 너무 힘들고 부동산값도 비싸고 그렇죠. 제 전 재산이 X인데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귀농을 하시는데 1억 가지고는요. 농가주택도 힘든 실정이에요. 정말 다 빚으로. 얼마 전 우유 가격이 올랐다기에 목장 살림살이도 나아질 줄 알았다. 그런데 소가 먹는 사료의 가격이 많이 오른 데다 구하기도 힘들어졌단다. 농부님들은 직접 농사까지 지어야 해서 더 바빠졌다고 했다. 먼저 귀농한 선배들은 만약 내가 낙농으로 귀농하면 어떻게든 뜯어 말리겠다고 했다. 아, 나 사표 쓰고 귀농할 수 있을까?